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증표가 될 것이다. 이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며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번 5월 달에는 승리에 대한 개념으로 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고백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 아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장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이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의 폭이 1.2km로 엄청 깊어지는, 그리고 유속은 16km로 굉장히 빨라지는, 그리고 4m, 5m까지 깊어지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는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물이 끊겨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빨리 선출해라. 그리고 그 대표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갔으니까 넋 놓고 있지 말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있는, 걸어가서 궤를 메고 있는 데거든요. 요단강의 가장 정중앙,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요단강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궤를 들고 있는데 그리로 가서 정중앙에 있는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취해서 각 지파에 한 개씩 취해가지고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대 대표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갖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2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작은 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말씀 쭉 보면 이거를 어깨에 메고 와야만 되는 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오는데 요만한 돌을 어깨에 메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죠. 큰 돌이겠구나라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큰 돌덩어리를 요단강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크기에 있는 크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12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늘 묵을 이 길가에 유숙하는 거기에다가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고 또 요단강 근처에 있는 것도 뭐다뭐 요단강이나 요단강 근처나 다뭐 그물이 그물이고 다그 근처지 다 비슷한 돌멩이 아니겠어요? 그죠? 뭐 홍수 나면 그 들려서 중간에 들어가고 뭐 중간에 있는 게 바깥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굳이 중간에 있는 돌을 가져가가지고 노력해서 또그 땀을 흘려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영적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전쟁도 해야 되고 아이섬 전투도 해야 되고 남쪽으로 치는 전쟁도 해야 되고 북쪽을 통틀어서 북쪽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전수 없는 전쟁을 진짜 몸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죠. 그러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이 마음에서부터, 이 영적 준비에서부터 이기고냐 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건데,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두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감격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감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잖아요. 흔적 지어지면 또 새기잖아요. 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아버지의 원수 막 신비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근데 은혜는 물에 새긴단 말이죠. 감사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내가 네게 은혜 이만큼 줬잖아. 너 그럴 수 있어? 네 내게 이럴 수 있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줘도 줘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막 생생 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 그 증거가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인생 안에도 인류 인생이 있고 삼류 인생이 있습니다. 인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처음과 같은 자세를 꾸준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부가 오고 어떤 명예가 와고 어떤 권세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묵묵하게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삼류 인생의 특징은 뭐냐?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뭐라도 할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막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덤벼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열정이 점차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라도 할 것처럼 덤벼들었다가 어느새 보면 안 보여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불덩어리로 시작했다가 숯덩어리로 맞춰지는 인생이 삼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눈치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단꾼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덩어리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감격은 하루 이틀이면 잊게 될 거야. 그러나 요단강 물은 이제 보리 추수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좁아질 거야. 그리고 다시 마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좁아지고 다시 마르는 것처럼 너희 은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방금 요단강을 지나온 것처럼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마치 뭐와 같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충고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거짓 선지자를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찾아냈다. 그리고 추출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의 섬김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섬겼지만 뭐예요? 뭐가 없었어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언제 잃어버려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좀 비유해서 하면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죠? 지금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나, 착각해서 결혼했나, 지금 많이 헷갈리지만, 그때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그 사랑이 식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고마운 거를 고맙다고 못 여기는 거예요.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해주는 고마운 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내가 시댁에 하는 이 모든 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댁에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시댁에 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남편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에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 이틀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식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땡큐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을 때내 안에 있었던 사랑의 불씨가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습관. 그래서 사역은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첫마음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열정, 그 첫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가? 그런 열정과 열심과 충성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의 부요함도 그를 흔들지 못했고, 그의 가난함도 그를 흔들지 못했고, 그의 최고의 높은 학식도 그를 흔들지 못했고, 그의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의 이러한 권세도 그를 흔들어 놓치지 못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 순도 100%의 이 사랑, 이 열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충성된 비법은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커가고 커갈 때마다 교회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왜 가요?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제는 뒤집혀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곳곳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이 불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변함없는 마음, 순도 100%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6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그 체험이 뭐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체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성장하도록 만든 주역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고 다 지나간 거고 자기는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끊임없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 멈춰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여느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 여러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예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어째 사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했는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처음 만나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반복해서 자기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다시 그 복음의 열매 위에 올라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옛날 가난했던 시절, 과거에 교만했던 시절, 핍박했던 시절,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느냐.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도록 하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반복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도 100%의 사도, 사도 바울. 그러면서 그 사도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멩이의 기념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건너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12개의 돌덩어리를 쌓아놓은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굳이 듣고 싶어서 이러한 조치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배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함으로써 더 깊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도우심의 축복 속에 계속적으로 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축복이 있고 2차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2차적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2차적인 축복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1차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인 축복은 뭐냐?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더 깊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도록 하시는 것이 2차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를 진정한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2차적인 축복, 1차적인 축복에서 2차적인 축복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살도록 하는 것이 뭐냐? 고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과거의 감사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시 그것을 고백함으로 과거의 고백이, 과거의 감사가 다시 지금 현재 생생하게 경험하는 감격의 기억으로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오늘에 가져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하나도 한 게 없었네요. 지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고, 이 고백을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들은 그 소리가 나의 영혼이 반응할 때, 그 다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리면서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향하여서도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 첫 발자국을 떼게 하심으로 열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요단강을 또다시 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2차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능력, 이 재생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그죠? 잊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도록 하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가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쉐마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읽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는 장치가 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올리브 열매를 먹으면서 포도송이 열매를 먹으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 이름 백성으로 대적에게 붙들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베푸신 이 1차적인 축복의 은혜가 2차적인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머무는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2차적인 축복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 속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불가능을 이루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부족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이 많아 이것을 건너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것을 건너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억 장치가 바로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할 때만이 앞으로 너희들이 싸우게 될 불가능한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멩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멩이는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게 하여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에 세워준 기념비가 갖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 자리에 뭐를 세워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길갈 이 자리가 군사적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남쪽 연합군과 전쟁해서 남쪽을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연합군하고 전쟁해서 여호수아가 북쪽 지역을 다 먹게 됩니다. 이러한 남과 북을 나누어서 전복전쟁 앞으로 쭉 수행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오는 줄 알아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와서 뭘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육적으로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여 다시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기념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억하고 난 이후에 나아갔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나아갔을 때 불가능한 승리를 완벽한 승리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한 전투가 어디냐?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절대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때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실패했죠?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뭘 놓친 거예요? 라고 물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다시 감사했던 장소도 길갈이었고, 실패해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물었던 장소도 길갈이었습니다. 회복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중요한 영적 회복의 자리였고, 영적 구심점이었고, 군사적 구심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길갈이 어떻게 이런 장소가 될수 있었느냐? 여기에서 진을 처음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런 장소의 역할을 할수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길갈이 이런 장소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장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장치, 12개의 돌들이 세워져 있는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함으로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확인했고,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했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할수 있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해.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요단강에 돌멩이가 있는지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요단강에 돌멩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갈에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승리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낙심해지지 않는 영적 장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길갈의 기념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 과거에 제가 너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을 자꾸만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고 자꾸 현재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 그럴 때그 제가 생각하는 길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씩 대구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가끔 가면 제가 꼭 찾아가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너무 괴롭고 어려웠을 때 방학 때 날마다 올라갔던 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산. 그게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바위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한 번은 우리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엄마가 옛날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을 때 엄마가 맨날 저기 올라가서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방학 때는 매일 도시락 싸들고 우리 할머니에게는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엄마 이리로 왔어.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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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저 자리가 엄마가 기도했던 자리야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해줘.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나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었구나.
참 여기에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추억의 장소예요. 추억의 장소. 그리고 나무 초는 그 바위 아래에 내려와서 그 밑에서 바람을 피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처절하게 올라왔었는데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억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억자리가 있는 인생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기억장소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괴로움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기억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함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길갈의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길갈의 기념비를 왜 세우게 했느냐? 여러분, 영적 전술을 통하여 대를 이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하고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6절에서 7절.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며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문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21절에서 24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 돌들, 12개의 돌들을 세운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느냐? 자손들이 나중에 물을 끌어가는 거죠. 물을 때, 아, 이 돌들은 말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역적 전수가 대를 이어져서 이 자녀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념비를 세운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그들 곁에 영원히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겨울이 닥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세대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굶는 경험 잘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나왔단 말이죠. 물론 자녀들 세대 안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들 안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대가 겪었던 것처럼 절박한, 그리고 가난해서 너무 절박한 거, 그리고 배고픈 경험,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조차 없는,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박탈감,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고난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부러 막 고난, 밥 오늘 굶어야 돼, 새끼 굶어봐야 돼, 굶어야 양식이 좀,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고난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취약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앞으로 절망의 시간, 상실의 시간 속에 서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훈련시켜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왜 기념비를 세우느냐? 24절에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기념비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한 걸 어찌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인지,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실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을 때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나의 환경까지 회복시키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절절한 경험들, 부모인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 수요일 오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만났던 그 절절한 하나님을 오늘 현재까지 계속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이게 나중에 두 번째 어디로 가요? 나의 자녀들이 평생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불평 참 많이 하죠.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게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 주님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체험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났던 체험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계신 하나님 체험신앙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설교에는 귀를 닫을 거예요. 일방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자녀들이 일단 안 들어요. 일단 안 듣고 엄마나 잘하세요 라는 심정으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하나님 만난 체험신앙 있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살아계시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결과를 줬다. 근데 나를 봐라.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계시다. 이게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만난 체험 속에는 사실 자랑거리는 없거든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이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얘들아.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겠니? 내가 그 은혜로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대하고 살고 있다 라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생생한 부모의 가슴 속에서 나온 이 생생한 체험신앙의 자녀들은 귀를 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12개의 돌, 이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 두 번째,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영적 구심점을 가지고 성령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나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부흥되어 전수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의 강함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